귀농 느낌으로 아주 여유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나라가 좀 많이 감을 익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면서 여유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모니 농장. 네. 조정 하셔야 되나요? 어디요? 안 하셔도 되나요? 그냥 하면 되나요? 네. 뭐 크게 해봐. 나라의 귀농길 스타듀 밸리. 나라고 농사꾼 멋져요. 그쵸? 네. 농사 짓는 나라의 모습. 네. 지난주에 이제 나라가 최소한의 개발만으로, 그쵸? 자연과 하나되어 살아가는 뭔가 자연인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정말 키가 오늘도 낯서네요. 이거였죠? 이거였죠? 네. Oh, it's rainy. Rainy day. 네. 일주일 만에 왔더니 파스잎이 일단 다 자랐네요. 네. 새들이 많이 뜯어먹었지만 일단 파스잎을 수확을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언니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파스잎들을 일단 수확을 좀 쭉쭉쭉 하도록 할게요. 이게 최소한의 어떤 자연을 해치지 않는 그런 네. 자연과 하나 되는 자연인의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는 욕심을 부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여기서 평화롭게 그렇게 네, 살아가면 되죠. 뭘 그렇게 이 소유와 욕심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죠? 버철하다 귀농한 컨셉인가요? 네. 오늘은 귀농 라이프입니다. 까마귀 미안해 나라야. 너무 배고파서 하나 먹어서 괜찮습니다. 화내지 않아요. 마음이 많이 너그러워졌기 때문이죠. 여기 근데 넣으면은 지금 내일 이제 밤에 가져가시는 거죠. 근데 일단은 바로 돈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서 바로 돈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팔아서 돈을 일단은 그죠. 물론 이제 힐링이긴 하지만 받을 돈은 바로 받는 게 좋아요. 받을 건 빨리, 줄 건 좀 여유 있게. 네, 그게 중요하죠. 줄 돈은 여유 있게, 받을 돈은 빨리. 네, 그렇죠. 네, 가고 있습니다. 여기 강원도인가요? 네, 뭐 어디든 안 좋겠습니까? 어디든 좋습니다. 너무 일찍 왔네요. 네. 일찍 일어나서 수학을 하고 이제 돈으로 바꾸려고 너무 일찍 왔군요. 이제 다른 데는 뭘 하는, 여기도 아직 잠겨 있을까요? 식사, 주류, 이런 데 아침 안 하는군요. 네, 하지 않는군요. 일단은 그러면 먹을, 네. 수제 에너지 바를 쓰레기통에서 하나 찾았어요. 네. 와! 역시, 네. 아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무소유 리사이클링. 네, 여긴 아무것도 없네요. 네. 여긴 아무것도 없네요. 아침을 구했어요. 네. 아침을 구했습니다. 네. 이 게임요. 네, 스팀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아침은 다음에 주 쓰레기통에서. 근데 이 식당 쓰레기통이라서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이것이 진정한 무소유죠. 내가 먹을 것조차도 주워 먹는 이런 무해한 라이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쓰레기통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거지가 아닙니다. 거지가 아니고 소유하지 않는 삶, 깨진 안경 이런 거 다 쓸 수 있는 거죠. 여기 이 집은 정말 쓰레기뿐이고요. 네. 네. 뭐 수제 에너지 봐요. 나름 고급진 거죠. 나름 고급진 게 지금 나왔어요. 9시면은 가게가 뭐 더럽다니요. 더럽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시는군요. 스타듀밸리 나라 평소에 그런 어떤 정신없는 텐션을 지양하고 오늘 힐링 게임. 여기 자꾸 주점에 자꾸 왜 가는 걸까요? 여기가 아니고 저기 위에죠. 그래서 밥 아직 에너지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도시락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에서 찾은 도시락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바로 가서 네, 너무나 재미있네요. 감사합니다. 진심이시죠? 네. 이쁘게? 오케이. 이걸 팔도록 하겠습니다. 팔고 바로 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끼님이 오늘 방송에 라이브에 못 들어오시면서 되게 걱정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팁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아까 그 스탠바이 할 때. 그래서 이제 무조건 농사를 지어서 하는 것이 가장 여유있고 좋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재산을 털어서 농사에 올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탄한 라이프를 위해서
무해하게 농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농사를 얼마 산 거지? 얼마에? 아, 37개 샀네요. 네, 뭐 2개 더 사, 3개 더 사서 40개를 채우죠. 네, 40개. 네, 이 정도 하고요. 네, 일단은 파스닙을 지어서 이렇게 소농으로 이번 년도 흉작이래요. 아니에요, 흉작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집에 가서 농사 짓고 힐링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할게요. 농사를 일단 지어놓고, 일단 비가 오기 때문에 농사 지으면 물을 안 줘도 되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퀘스트가 있지만 퀘스트를 별로 중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게임은 그저 힐링과 어떤 마음의 안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에요. 아, 여기가 아닌데? 아, 이거 다 팼구나. 아하. 그럼 여기 심고, 네, 농사를 지을게요. 농사를 여기를 쭉 짓고 되겠죠? 네, 아하, 그렇죠. 이번 게임은 승부에 연연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힐링. 그럼요. 오늘 힐링 방송, 그렇죠. 모든 게임마다 퀘스트는 있지만 오늘 힐링 방송 나라, 그렇죠. 오늘은 아주 무소유와 힐링을 실천하는 그런 유기농 라이프입니다. 유소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최소한의 먹거리. 사탕, 당근. 이거 사탕 당근이라 그러더라고요. 사탕 무가 아니라, 네, 사탕 당근이라고 하네요. 제가 먹을 건 아니고 돈으로 바꿀 거예요, 어차피. 네, 돈으로 바꿔서. 네, 먹거리도 사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죠? 길에 있는 걸 뜯어 먹거나 남의 집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다 심었네요. 좋습니다. 씨앗을 더 사올 걸 그랬나요? 네. 그렇죠. 네. 풀가이즈로 고통받던 나라니까 그립네요. 풀가이즈가 훨씬 낫네요,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네요. 그러실 수 있죠. 오늘 힐링이에요, 오늘 힐링. 오늘 힐링. 돈이 좀 있으니까, 새로운 곳으로 또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쪽 길로 가면 뭐가 나오죠? 물안 뿌려도 되지 않나요? 오늘 비가 오는데. 일단은 쭉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을에 그 광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금도 있고 한데, 뭐 금을 욕심내서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구경을 좀 하고 싶어서 한번 가볼 거예요. 네, 구경을 좀 하려고. 아, 참, 우리 닭장 지어야 되죠, 그쵸? 지난주 퀘스트가 닭장이었죠? 닭장이 돈이 많이 들었어. 돈이 많이 얼마였지? 닭장이? 네, 닭장이 어디였더라? 닭장 얼마인지 봐야 되는데. 닭장을 일단 오늘 안에 짓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뭐그 정도는 유기농 라이프에서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닭장까지만 하고 돈 욕심은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한테 가서 닭장을 짓는다고 하고 거기까지. 웨어리스 로빈? 로빈 어디니? 여기니? 아니잖아. 할머니 농장. 로빈 어디 살지? 로빈 집이 없어? 로빈? 로빈! 로빈 홈리스야? 로빈? 조지, 에블리, 알렉스? 조장마트. 여기는 전 직장. 전 직장에는 갈 일이 없어. 그리고, 로빈! 북쪽에 산다며 로빈 집이 없는 거야? 로빈? 로빈 집 여기니? 아, 여기구나. 여기였구나. 로빈 홈리스 아니었습니다. 여기였어요. 로빈, 날씨 좀 그래. 그치. 그러니까. 집! 여깄다! 아, 맞아. 4,000골드. 1,155골드. 금방이네요. 나무 300, 돌 100. 나무 300, 돌 100, 4,000. 나무 300,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계시죠? 네. 기억하겠습니다. 나무 300, 돌 100, 4,000골드. 4,000골드를 어떻게 구하죠? 4만골드였어요? 아, 4,000 아니었어요? 4만이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왜 닭들이 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4,000. 깜짝. 아유, 4만이면 그냥 조자마트 다시 재입사하는 게 낫죠. 그러면 최소한의 그 닭장을
나무랑 돌은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고, 이제 돈을 조금만 구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좀 돌아다녀. 여기 광산이 있다는 얘기 들어서 여기 가서 뭔가 좀 눈먼 돈 같은 게 있으면 캐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4천원은 금방 벌어요. 이거는 뭐, 나랑 무소유기 때문에 딱 4천까지만 할 거예요, 진짜. 힐링의 가장 노가다 게 아닙니다. 이 오래된 갱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수십 년 방치돼 있었지. 아직 쓸만한 광석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닭장은 돼지를 부르고 돼지는 소를 부르고 소는 저 돈을 불러오겠죠. 아니 이게 아니고 힐링.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 발길이 없었던 어두운 곳이라면 광석 말고 많은 게 있을까? 아, 닭장 만들면 와인도 만들 수 있어요? 오, 여기 이거 가져가 필요할 수도 있어. 오! 녹슨검! 이왕이면 좋은 걸 주시지. 네. 참, 내 이름은 말론이야. 바로 앞에 있는 뭔가 길도. 오!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 너 자신을 증명해 보이면 길드원으로 받아줄 수 있어. 아니, 뭐, 굳이 그렇게까지. 네. 닭장까지만 할 거예요, 닭장까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데 이제 금 같은 게 보통 돈이 되지 않나요? 게임 속에서? 금을 좀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서. 닭장! 목표는 닭장! 돌! 아무것도 없네요. 네.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임들 돌이네요. 여기 약간 터가 너무 돌. 돌? 내려가는 곳. 그쵸. 이런 이제 좀 밑으로 가야겠죠? 어떻게 인생이 한 번에 그렇게 다들. 저기 뭔가 반짝거리는. 이것은 돈이 되어 보이죠. 닭 사야 되니까. 예. 아, 구리 광석이군요. 금은 없나요? 금이 보통 돈이 될 텐데. 한번 쭉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는 모습이 냅다 후려치는 느낌, 그죠? 딱히 이렇게 그 정성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제 무소유니까 닭장을 만들 정도만 하겠다는 겁니다. 우유, 팅커벨 같은. 아니구나. 닿지 않아요. 팔이 짧아요, 생각보다. 이거 아니고. 아니. 깜짝 놀랐네요. 네. 네, 그리고 녹슨검. 이 친구를 죽이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굳이 뭐 한번 죽여볼게요, 일단. 네. 뭐, 야, 벌레 고기. 벌레 고기. 네. 최소 고기가 생겼네요. 최대한 이렇게 좀 살생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뭐 벌레는 그죠? 벌레는 그죠? 할수 없어요. 벌레는 위험하니까요. 벌레는 인정해야죠. 고기, 네. 고기, 네. 베어그릴스 모드. 먹을 수 있는 건가 보죠? 근데? 먹을 수 있어요, 이거를? 보고 봐. 안 먹네요. 안 먹네요. 먹진 않네요. 살코기 한 뭉치 안 먹네요. 네. 밑에 또 구리가, 와! 양배댕배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꼭꼭꼭 콜리플라워랑 감자 싸자. 그리고 금별 파스닙 5개 랑작물 종류별로 하나씩 상자에 남겨놔. 진짜야? 진짜야? 금별은 남겨놔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콜리플라워랑 감자 계절을 안 타나요? 그런 거는 쭉쭉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파스님에 올인했어요. 파스님을 약간 이렇게 파스님에 장기 투자할 목적으로 지금 조금 구매를 해놨고요. 벌레고기 어디에 쓰나요? 그러게요. 벌레고기 나랑 먹어요? 나랑 아까 주려고 했는데 안 먹더라고요. 나름 가려요. 입맛이 고급져요. 고급져.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즙 많은 벌레고기. 테이스트 굿. 주시. 주시한 벌레고기가 두개 있고요. 아까 쓰레기통에서 찾은 초코바, 에너지바. 우선 돌들을 모아야 돼요. 모으려고 하지 않은데 모이고 있어요. 어디까지? 저 반짝거리는. 일단은 뭔가 돈될 만한 것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거 뭔가 괜찮아 보이죠? 오케이. 캐고. 저기. 집 많은 벌레고기! 이리 온! 이리 온! 됐다. 되게 박진감 넘쳐요, 근데. 자수정! 이거는 박물관에 기증한다면?
누구 마음대로 안 할 거예요. 이거는 팔아봐야죠. 와우, 됐네요. 어? 소지품 가득 찬? 그럼 이거를 먹어야 돼요. 아까 쓰레기통에서 준 거 냠. 감사합니다. 식당 정동석. 정동석을 찾았습니다. 이런 거 돈 되지 않을까요? 여기 정동석 나무는 필요. 일단은 더 이상 인벤이 없어서 일단은 나가야겠군요. 네, 4,000원 빨리 벌어야 되는데. 공산 떠나기 4,000원 해서 오늘 닭장 지어야 다음에 노스타게 밸리 하자고 요정님께 말할 커리가 생길 텐데. 오늘 닭장 못 지으면 뭔가 그냥 세이 굿바이 사요나라 될 것 같아서 오늘 어떻게든 뭔가 광선탐험 5층까지? 그래야 뭔가 다음에도 스타디오 밸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와, 날이 많이 어두워졌군요. 어,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지? 아, 돌은 머리에 이 구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를 피하고 있어요. 아, 밑으로 내려가면 상점가가 나오겠죠? 아, 근데 문 닫았겠구나. 문을 닫았겠구나. 도서관에 기증하면 나중에 보상 주는데 나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아, 나중에 보상 줘요? 아, 그러면은 해야죠. 그러면 해야죠. 보상이 뭐죠? 보상은 뭘 주죠? 돈을 주나요, 혹시? 돈 줘야죠. 돈 줘야 보상이죠. 무력이 아닙니다. 닭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동물의 애호가일 뿐이지 무력이 아닙니다. 무력 없어요. 사리사욕은 없어요. 지금 아니에요. 힐링하러 왔고 무소유의 삶. 나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소유의 삶입니다. 무소유를 실천하는. 오! 어, 이겨! 뭐야! 아, 깜짝! 오, 맞다. 여기 이상한 동네였죠, 저희 동네. 저희 동네 이상한 데였죠? 오, 깜짝이야. 그러니까 사는... 저희 동네 이상한 데였죠? 깜빡했어요. 아, 아니야. 이거 넣어놓고 자야 내일 돈이 들어오겠구나. 목숨을 걸고 정동석은 빼고 벌레고기라도 팔아야겠죠? 팔 게 없으니까. 나오지 마. 이거만 넣을게. 하지 마. 오, 그래. 서 있어, 거기. 오, 착하네, 그래도. 착하구나. 오, 자수정 팔면 안 돼요? 저거 돈 되지 않아요? 와! 아하! 아, 디콘도님이랑 합방도 우연히 체류들한테 라이브 중이시네요. 주우씨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우씨님, 안녕하세요. 와! 네, 무소유 한다면서 풀소유 하면 안 된단다. 김혜사님, 천원 보내 감사합니다. 네. 아, 무소유예요. 풀소유라니요. 가진 것이 없어요. 뭐 있겠습니까? 물 뿌리게 저런 거 갖고 있는데. 없습니다. 무소유의 삶. 소유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정동석 깨부시러 가볼까요? 비가 오네요. 물을 어머. 안녕. 뭐지? 우리 집 앞에서 네가 돌 좀 깨고 광석을 찾고 있다는 걸 봤어. 아, 인싸네요. 어, 용광로 좋네요. 용광로. 오호, 청사진이 있대요. 아, 설계도인 것 같죠? 설계도 제작법을 배웠군요. 오, 어허, 철계를 재련할 수 있고 건축 도구 업그레이드. 그쵸, 도구가 좀 좋으면 아무래도 농사도 잘 되겠죠. 오호,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는 거군요. 무소유라고 해도 있는 걸 좋은 걸로 바꾸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너무 못해요. 요요. 요정 PD님, 저는 돈에 감사합니다. 네, 너무 못한다고요? 요즘 아, 네, 사비 2,000원 쓰셨네요, 방송에. 되게 흔치 않은 일이에요.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오늘. 어, 그렇게 돈에 써가면서까지 나라가 못한다는 걸 동네방네 알리고 싶으셨나요? 그런 욕망이 있으셨나요?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까지 굳이가 아니고 굳이 아, 그거 아니에요. 굳이, 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거죠. 아니 그지라뇨. 나는 뭐 아이고 나는 그런 말을 할 줄 모르죠. 나는 그런 말을 할 줄 모르죠. 어, 그렇죠. 아 굉장히 아니야 뭐 아 왜 악편 악성 편집이야 그건 정말 인성 논란이라뇨. 아유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전혀. 아우 발음이 좀 샜을 뿐이죠. 아직 문이 안 열었네요. 너무 일찍 움직이는군요 나라가 자꾸. 그러면 이 돌을 들고 무엇을 해볼까요? 돌을 들고 아 쓰레기통 오늘도 아침 쓰레기통 점검. 오늘 아침 쓰레기통 오늘 아침 쓰레기통 어 저기 있다. 어 일단 미래를 추구하지 않는 방송. 그렇죠. 갑자기 왜요? 미래 추구 안 하는 거 왜요? 어 여기 없네. 아 퀘스트 안 하죠. 퀘스트가 미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소희한테 미래가 어디 있어요? 이 방송을 이 방송을 당장 몇 당장 지금 한 시간도 안 남았는데 빨리 지금 닥장을 해야 빨리 닥장해야죠 그죠? 지금 닥장 이 방 퀘스트 스타듀 밸리를 언제 또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모르는 거죠. 다음 주에 쓰레기통 뒤지면서 잠깐 공지를 다시 드리면 그 유정 PD님이 다음 주에 이제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제 하시냐면 빵 터짐 켜켜켜 어 여정 PD님의 돈을 보고 빵 터지셨군요. 어 기뻐하셨으니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여정 PD님이 또 잠깐 너무 바쁘셔서 안 오시고요 토끼 PD님과 저희 뉴페이스 귤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귤님이랑 어, 남의 집에 칼을 이렇게 귤님이랑 여정 PD님이랑 이렇게 있거든요. 외근 덜덜덜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분은 외근이 일상이신 분이세요. 뭐 딱히 외근이랄 것까지야 그죠. 여기 오는 거 자체가 외근인데 그쵸? 원래 이분은 성수동에 계셔야 하는 분인데 본업 가는 거죠. 맞아요. 이게 외근 아 그때는 아 본업 아 성수동에 계시는군요. 아하 그렇군요. 성수동 방향을 보고 방송을 하면 되겠군요. 네, 정동석 깨러 왔고요. 정동석 아저씨 제가 돌 캐왔어요. 정동석 제발 안에 좋은 거 가차를 하는 심정으로 25골드나 달라고 이 아저씨 아니요 좋은 말 예쁜 생각 빠짝 뭐지? 둥근 옥수? 이게 뭐죠? 이것을 박물관에 기증하면 돈을 줄까요? 팔고 싶은데 구리네요 이건 아까도 되게 많았는데 박물관에 가야겠네요. 아저씨 고마웠고요 무소유하렴. 박물관에 줄 거예요. 네, 박물관에 줄 거예요. 아, 박물관에도 쓰레기통이 있네요. 잠깐만요. 없네요. 오늘은 소득이 없습니다. 군땅이요. 뭔가 있겠죠. 어라? 안 움직였어요. 최악이군. 그러니까, 아니, 뭔가, 나 되게 뜬금없이. 소장품 중 단 한 조각도. 아, 네. 게임 채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깜짝. 뭐죠? 무언가 찾았나요?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건터? 헤이, 건터. Look at this. 놀랍군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더 자세히 연구해보고 싶지만 제 것이 아닌걸요. 그냥 달라고 하지. 약간 칼만 안 들었지. 약간 날강도 스타일이네. 돌려서 말하네요. 무섭게. 흠.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혹시 새로 발견하는 유물 방석. 의향이 있나요? 획기적인 발견? 제가 흥미로운 물품을 그렇지 거래는 이렇게 하는 거죠. Give and take. 칼을 들지 그냥. 네. 네 프론트로 가지고 와주세요. 어, 프론트로 가야죠 뭐. 어쩌겠어요. 네. 으흠. 네. 어차피 달라고 하는 건데 NPC 주제. 아 이런 거야. NPC한테 주는 거죠. NPC 주제라니. 네. 좋은 말 예쁜 말. 여기 이걸 기증하면 뭔가 주겠죠?
기대하고 있다, 컨터. 조야이. 나 답장 지어야 돼, 지금. 응? 뭘? 왜? 뭐야? 왜 안 줘? 왜? 아, 고고하. 아, 그치. 아, 나 왜 안 주는지. 왜? 가끔? 물건을 주겠다고. 아, 가끔 주는 거예요? 아, 매번 주는 게 아니고. 아, 아 그렇구나. 에, 잘 있어. 가끔. 가끔이요? 그럼 나도 가끔 줘야겠네요. 그죠? 250원 벌었네요. 아, 그렇구나. 250원. 아까 정동전 가공하는데 한 개당 25원이고, 10배로 불어나는군요. 나쁘지 않습니다. 10배로 불어나면, 안 준다고 바로 칼지. 너무 무섭다. 아니요. 이거는 약간 그, 그냥 그, 친근함의 표시예요. 친근함의 표시. 예!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는, 오늘은, 아직 오전이군, 아, 이제 12시네요. 돌캐러 갑시다, 여러분. 돌캐러. 돌캐러 개조심인 것 같은데. 어, 개. 오늘은 개가 있네. 하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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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에 눈이 있었어요. 깜빡깜빡. 헤이 개. 개. 수줍어하네요. 수줍어합니다. 개니까 수줍음이 많네요. 일단 돌 100개는 금방 할 것 같고요. 돈만 좀 모으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1,500원 넘게 모았으니까 금방 미래를 구축하는 일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미래가 어딨어. 자, 가겠습니다. 미래가 어딨어요. 이 게임을 다시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안 시켜주실 것 같기 때문에. 그쵸. 다음 주는 할 수도 있을까요? 그건 그때 돼서 어떻게든 되겠죠? 그건 그때 돼서 어떻게든 되겠죠? 토끼님 꼬셔봐요. 토끼님! 토끼님은 꼬시면 할 수도 있어. 토끼님 스타디발리 고인물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실 수 있죠. 그분 본인이 하실 수 있죠. 나라를 치우고 이제 토끼님이 하실 수 있죠. 아, 여기 다시 뚫어야 돼요? 아하. 아, 여기, 바로. 세상에, 맙소사. 아, 저기 돌멩이 하나. 스타기빌리 끝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면 나라가 게임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항상 PD님들이 이제 나라 없이 회의를 하세요. 나라 없이 회의하시고 알려주시고. 액션과 서스펜스. 이야, 하. 이렇게 위험한 게임이군요. 호휴. 않군요. 정말 힘듭니다. 힘든 게임이었군요. 그렇게 힐링은 아니었네요. 여러분들이 왜 어렵다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게임입니다. 여러분 좀 잔인하기도 하고요.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너무 어린 친구들은 하면 안 되겠어요. 많이 잔인하고. 아, 난이도가 일단은 한 별 3개 반 정도는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 이 몹을 보세요. 몹을. 이거 봐. 에임이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이 게임이 이렇게 힘든 게임을! 이게 나라 정도 되는 스트리머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아니, 왜 안 죽어? 아찔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아찔하. 여기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아, 정말 이런. 너무 힘든 게임, 정말. 너무 힘드네요. 아찔하네요. 아찔하네요, 실력이. 숨막히죠, 정말. 얘도 보통 녀석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 수를 읽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뭐 좀 없네요. 정말 없네요. 아니네. 저기 가야 되니? 굳이 쟤를 죽여야 될까요? 하지만 저런 데에 보통 다리가 있을 수 있죠? 야. 지형을 이용한 군법. 난. 해볼게요. 아이, 또 길을 찾아서 아까 퀘스트 중에 5층까지 내려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요. 그냥 농사 게임은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뭐 약간의 힐링과 약간의 그 액션 서스펜스를 겸비한 그런 이제 그 게임인 것 같아요. 나라는 뭐 욕심을 부리고 하지 않으니까요. 일단 닭장만 지으면 됩니다. 뭐
닭장 짓고 저것도 있니? 닭장 짓고 동물을 키우면서 그런 여유로운 플레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벌 생각도 없고 잠깐 오씨 이리 와 덤자 딱대 힘드네요 곡괭이 고 어? 저기 열려있네 오! 아 바로 들어갔다 어! 저 우와! 우와! 아주 뿌렸구나 별거 아니었구나 오이 방제가 뭐예요? 방제 화요일 아니에요? 방제 뭐예요? 저 재방송인데 맨날 방제를 몰라요 버츄얼 망해서 귀농한다고요? 아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버츄얼 망해서 귀농한다니 아니에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그 원래 성공하신 분들이 귀농하는 거예요 이거 저거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떡하지? 뭐 버려야겠죠? 이걸 버립시다 예! 이거 버리고 저거 먹어야지 오유 와! 호! 어 저거 되게 좋네요 힘들게 낯질하지 않아도 돼요 아 벌레고기 버려내는구나 아 냥배댕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려가면 뭐해 주머니가 꽉 찼는데 아 벌레고기를 그럼 버려야지 벌레고기를 버리고 어허. 벌레고기는 벌레들이 먹겠죠 뭐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절대 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닭장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오 되게 빨리 스피드 오 슬라임 냄새 나지 않고 희미하게 빛나는 젤리 같은 점액 한 방울로 이루어진 녀석이었군요 근데 되게 잘하는데 이 싸움을 뭐지 돌 21개인가 27개인가 모았습니다 벌레고기 10개만 모으면 벌레 스테이크 만들 수 있어요 어 그렇군요 아 저걸 스테이크로 먹어요? 아 그렇군 이게 되게 식성이 하긴 뭐 쓰레기통에 있는 것도 먹는데 뭔데 못 먹겠어요 그죠? 다 먹을 수 있죠 체력이 반 남았군요 그렇군요 괜찮지 않을까요? 얘 그래도 어차피 아니 근데 언제든지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체력이 없으면 그죠? 잠자면 되니까 캐면 되겠죠? 구리를 캤고요 아 그렇고 여기 밑으로 들어가는 데가 없을까요? 여기 아 5층까지 있다 왔는데 아하 어, 길이 안 나오네 호잇 어 더 내려갈 수 없나요? 5층까지인가요? 5층 아 여기 있다 예 아 유바보다도 후 오 이런 거는 돈이 될 것 같죠 역시 이런 게 돈이 되겠죠 이런 게 돈이 될 것에 오 트윗은 미션 안 열리나요?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트윗은 열려 있습니다 오호 미션 고민 중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질문해주셨고 뭔지 모르겠지만 피디님께서 고민 중이시라고 하시니까 두 분이서 원만하게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는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나라가 나라 방송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많이 해주시는데 나라가 몰라요 나라가 나라 방송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채팅창에 그냥 뭐 예 그냥 뭐 요정님하고 그냥 물어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어? 자고 있나? 정신 차려 얘야 아 저 시간이 아 12시에요? 아 뭐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사는 게 만만치가 않죠
하는 게 만만치 아 힐링 아 힐링인데 힐링 게임이지만 힐링이지만 이게 자발적인 거죠. 이거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야근이에요. 시켜서 하는 게, 이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조금 더 기절하면 돈 털려요? 누가요? 왜요? 느려졌네. 아 괜찮아졌어요? 어? 이거 못 줍나? 아 저게 더 돈이 돼 보이는데 하나 버려야겠다. 그러면 슬라임을 버립시다. 하등 쓸모없는 슬라임 이걸 줍겠어요. 석영 이런 게 돈 되지 않을까요? 집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네 뭐 기절 이런 거겠죠? 보통 이런 류의 게임들은? 뭐 기절해서 집에 가면 되잖아요. 돈이 요금이 많이 나와요? 약간 그 카카오 택시 같은 느낌인 건가? 돈이 나와요. 역시 돈 때문에 없는 것이 집이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돈이 뭐 너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여기 남의 집에서는 자면 안 돼요? 아 남의 집에 자면 안 돼요? 아 잠들어 남의 집 나 제가 달려간 게 아닌데 그냥 얘가 잤어요. 레벨업 텐트 앞에서 잤어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아 소지금 읽는다고요? 얼마나 읽는 거지? 양들이네요 정말. 진짜 양들이네 다들. 이 동네에 양들이네요 정말. 너무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파스닙들은 행복하군요. 어 파스닙 하나. 아 이거 지금 못 캐는구나. 지금 못 캐니까 일단은 팔고 비우고. 정동석 근데 깨러 가도 25원씩 달라고 어 그러잖아요. 그냥 팔면 안 돼요? 파는 게 더 돈이 되지 않으려나? 그쵸? 그냥 팔죠 뭐 귀찮은데. 그쵸? 아 깨서 10배였구나. 아 맞다. 아 근데 그거 박물관에 갖다 줘서 했는데 건터가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잖아요. 건터가 가끔씩만 돈을 준다 그랬으니까 나라도 가끔씩만 갖다 줄 거예요. 그러면 약간 쌤쌤 아닌가? 어 감자를 심었었나 내가? 네 나무 아 그러니까요. 아 네 이미 뭐 물 건너갔고요. 다음에 정동석을 캐면은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힐링 이게 힐링이죠 이게 아 왜요 피디님 이상한 모함이에요. 그것은 그 모함이에요. 모함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적의 계산법 아니 왜냐면 건터가 가끔 주기 때문에 나라도 가끔 주는 게 맞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농촌도 기브 앤 테이크. 물을 떠서 네 물을 신나게 떠서 파스닙들한테 힐링이죠. 이게 힐링이죠. 힐링이죠. 생방송보다 머리 아파졌어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나라 이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열심히 물을 또 이렇게 주고 있죠? 그럼요. 이거 얼마 성실하게 이것이 힐링이죠. 물 주는 소리 들어보세요. 이쪽도 줘야 되는데? 물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왜 물 주는 것에 이렇게 얘기하시지? 한 개씩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충 줘요? 그럼 얘만 못 먹잖아요. 얘만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얘만 안 줘요? 그럼 얘만 상할 텐데 한 번에 한 번씩 줘야죠. 아 넉넉히 아 물이 없네. 물 옆에서 떠오면 되잖아요. 물 옆에서 저번 옆에가 뭐야 아 장배 댕배님 아 네 알겠습니다. 장배 댕배님 장배 댕배님 버리지 마세요. 아 나라님 행복하지 못한 거죠? 어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새해 문수 대통 하실 거예요. 다 줬어요. 다 줬고 자 편지가 왔네요. 뭘까요?
옛 광산에 슬라임 10마리? 굳이 뭐 모험가 길드? 이렇게 일할 거면 조자마트를 안 나왔죠. 조자마트 있었죠. 감자 맛있겠네요. 감자 감자. 어허, 오늘도 광산에 가는 것은 좀 그러니까 일단은 밭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죠. 밭이 너무 지금 작아서 이 정도 규모로는 30분 안에 닭장은 택도 없어요. 속도를 조금 내보도록 할게요. 뭐 일단 무소유긴 한데 속도를 조금만 낼게요. 조금만 여기를 조금 베고 여기 조금 밭을 조금만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나무들을 너무 이건 뭐죠? 개똥이나? 아니 아 이거였지. 참 이거였지. 맞아 이거였어. 그리고 여기 사유지 침범이라고요? 괜찮습니다. 이게 이거 물려받은 거예요. 다 불로소득 불로소득인데 뭐. 오 뭐야 이거 돌도 다 깨버리고 닭장을 해야 되는데. 닭장 꼬꼬를 키워서. 근데 그 닭을 키우면요 닭을 키우면 먹을 수 있어요? 그거를? 그걸 요리할 수 있어요? 닭을? 그건 아니에요? 에너지 살살 녹아요. 네 그렇군요. 와우 닭을 키워서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왜 키워요? 근데 닭을 왜 키워요? 아 진짜 아니 게임에서 키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은 나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평범한 후라이드 치킨을 사서 양념 소스를 굳이 찍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힐링을 위해서는 치킨이 필요하죠. 아 리크다 리크를 하고 싶은데 리크를 하고 싶은데 없네. 시안모 리크를 캐고 싶은데 뭘 버려야겠네요. 이어 단포시안 버리고 리크를 캐겠습니다. 반려당 반려당. 아 그쵸 아 그쵸 아 맞아요. 아 약간 그 반려동물로서 닭을 키우는 거군요. 힐링 맞아요. 힐링. 그러니까 반려 그쵸. 그렇죠 그렇죠. 반려동물이었군요. 반려닭이었군요. 너무 맛있는데 근데 그죠. 너무 맛있지만 닭을 팔면 한 번이지만 달걀을 팔면 꾸준한 소득이 생기는 거죠. 아 그렇죠. 먹는 건 아니군요. 식재료로서 키우는 것은 아니군요. 아니 어차피 얘가 맨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혹시 먹을 수 있는 건가 했죠. 그것은 아닌가 보군요. 일단 모아보겠습니다. 나라가 너무 팔아치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수집을 쭉쭉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렇군요. 달걀을 키워서 또 팔고 닭을 키우고 또 팔고 그런 거군요. 호미질에서 밭을 조금 더 늘리도록 할게요. 아니 왜 그렇지 그렇지 가족인데 너무해. 아니 그렇죠 가족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왜냐면 아 에너지가 없구나. 아 탈진할 것 같다고? 물을 마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어. 집 앞이니까 바로 가면 돼. 쓰러질 것 같으면 바로 들어가자. 그럼 되잖아. 멀리 나오지도 않았어 오늘. 이 정도는 움직여야지. 힐링이긴 한데 아 되겠잖아. 이때 가자 돌 벌써 50개 그쵸? 돌 많이 먹었습니다. 오 헬로 하이 리마 52 하이 네. 플레이어로 확대 아닙니다. 네, 이만 잠들까요? 재워주잖아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된거지 그러면. 그럼요. 한 계절이 보통 며칠인가요? 8일째네요 돈 많이 벌었고요. 이게 좀 돈이 되네요. 이게 이거 역시 땅 파서 하는 게 9일째 오늘 좀 바쁘게 파스닙들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파스닙 방종 전까지 자라야 돼. 파스닙들 듣고 있어? 야!
잡아요? 저거? 무기 같은 걸로 저거 못 잡아요? 이거 잡아 호수아비. 호수아비 빨리. 호수아비 잡아야겠다. 저런 뭔데? 나무 석탄 섬유? 나무 석탄 섬 나무가 저렇게 많이 필요하다고요? 이 호수아비가? 오빠 오늘의 목표는 호수아비 만드는 겁니다. 오늘 목표 호수아비. 저런 말도 안 되는. 아 닭장 해야 되는데 닭장을 위해서는 저 까마귀를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저런 백해 무익한. 그쵸 둘 다 해야죠. 아니 저 까마귀 아니 그루터기 그쵸 이거 그쵸 안 되죠. 아니 저 까마귀가 정말 농사를 정말 해치고 있어요. 농민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고 있어요. 저 까마귀가 유해 조류예요. 나라가 새해를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기서도 정말 별로군요. 구구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까마귀 녀석은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무소의 마음으로 나눈다고요? 너무 많이 가져가요. 일단 너무 지금 파스닙을 몇 개 지난주부터 너무 여기 제일 센터에 있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었으면 은혜라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쟤는 먹고 그냥 먹튀잖아요. 약간 그거 안 되죠. 그런 거는 여기 잠깐 뭔가 했다는 물어 날아가? 아 그렇죠. 슬라임 터치 됐고 광산 더 깊이에 40층이요? 40층은 방송 한번 더 하면 갈 수 있겠죠? 여기 나무 까마귀 너무하네. 그러니까 까마귀 진짜 너무 인간적인 게 아니라 까마귀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사냥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그 뭐 슬라임도 때려잡는데 왜 까마귀를 잡을 수 없는 거죠? 까마귀 진짜 안 되겠네요. 빌런이네요. 이 게임의 빌런은 까마귀입니다요. 나무를 빨리 50개 빨리 해가지고 저 까마귀를 위협하는 호수아비를 빨리 만들어서 그 다음에 파스닙을 잘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닭장을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반려닭을 해가지고 진짜 반려닭을 해가지고 행복한 힐링 라이프를 누릴 거예요. 동물 보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네 락규님 그죠? 동물 보호를 해야 하는데 그 까마귀들도 그 너무 파스닙을 많이 먹으면 안 좋지 않을까요? 파스닙은 설탕 당근이랬으니까 까마귀한테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빨리 나무를 다 해가지고 빨리 저놈의 까마귀를 진짜 어? 어라? 아, 벌써 탈진할 것 같다고? 체력이 왜 이 모양이죠? 만들 게 없나? 아까 초코바 같은 거 단풍씨앗 솔방울 단풍씨앗을 버렸군요. 탈진할 것 같다고? 먹을 것이 있었던 것 같아. 아! 리크를 어제 켜왔죠? 있겠죠? 냉장고에? 힐링인데 일을 멈추지 않네요. 이게 약간 그 귀농을 하더라도 돈을 좀 가지고 와야 할 것 같긴 해요. 많은 걸 느낍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회사를 나오면 좀 힘들어요. 리크를 먹어야겠네요. 리크와 이리온 먹을 이거 뭐 흙 이런 거 넣어놓고 먹을 수 있는 거 일단 먹을게요. 뭐 이걸 갖고 있으면 앞으로 그런 어떤 퀘스트를 할 때 좋다고 하지만 일단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먹을래요. 일단 먹고 리크를 먹고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다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에게 리크를 먹고 호수아비를 만들자. 제발. 오케이 올라왔고 나무가 아까 모아놓은 게 좀 있어서 괜찮은 것 같거든요. 나무 여기 그치 이만큼 있었네. 그러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은 아까 수풀 석탄이 언니 한 개였구나. 오케이 여기 있는 걸 끌어서 써야겠어. 최후의 완찬. 최후일 수 있죠. 이런데 보통 석탄이 있으니까 캐보죠. 아 소지품이 벌써 가득. 버려 아니야 여기 일단 아 여기 일단 놔둘게요. 어 그래 여기 놔두고 언니 석탄입니다. 이제부터 이리 와. 언니 왜? 아 석탄 이제 만들 수 있나요? 허수아비를 빨리 해가지고 아 되네요. 이제 끝났어. 저런 아 아하
가로 놓을 수 없네? 할 수 없나? 할 수 없는 것인가? 알아라. 할 수 없나 봐요. 그러면은 또 하나 더 먹으면 되지. 수선화를 먹고. 네, 이제 까마귀에게 뜯어먹히는 시절은 나? 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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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요? 아까 나라가 안 만들었다? 이대로 사라진 거예요? 말도 안 돼. 잠깐만. 섬유? 섬유가 부족해서? 아까 섬유 되게 많았던 것 같은 스멜에게? 뭐 섬유 금방 캐니까요. 어찌된 영혼인지 모르겠지만 잊어버렸나 봐요. 금방 캘 수 있죠. 풀은 많으니까요. 허수아비 방생했네. 그러니까요. 그 자신만의 생활을 찾아 떠났네요. 진정한 허수아비 힐링 게임. 이게 뭐야. 어, 나라 힐링 해야 되는. 아, 힐링하고 있어요. 나라 힐링하고 있어요. 나라도 힐링하고 허수아비도 힐링하고. 아, 금방 모으겠네요. 이거는 뭐 사면은 엄청 많아서. 어, 잡초가 이렇게 많네요. 근데 이만하면 되겠죠? 어, 이만하면 된 것 같고 이거를 미리 버려버리고 심어두고 허수아비 딱 여기 놓으면 될 테니까 오케이. 좋아요. 완전 괜찮습니다. 좋아 좋아. 여기지. 으흠. 보기만 해 이제. 됐어요 이제. 까마귀에게 네 애기 허수아비였나 찾아가버렸어요. 그냥 자신만의 어떤 오 돌도 있었네요. 생활을 찾아가버렸고 이제 뭘 해야 하냐면 아 여기 뭔가 깜빡깜빡 발전 100포인트. 네 귀중한 작물을 먹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파스님 또 심어놨고 이거 또 해놨고 또 물 주는 라이프 편안. 그렇죠. 더 이상의 그런 후구의 삶은 이제 끝났어요. 됐습니다. 허수아비를 세웠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편해졌고요. 물 한번 쉬었다 주고. 아, 근데 물 주는 거 그쵸? 이렇게 그냥 대충 줘도 되나요? 이제 대충 줄게요. 체력 얼마 없으니까 대충 먹을 녀석들은 먹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100골드 네 받았습니다. 받았고 안 받았나? 알아? 어어 아 받아야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 얼른 주고 물 얼른 주고 물 대충 주고 뭐 알아서 쭉쭉 빨아 먹겠죠 뭐. 여기 아까 뭔지 모르겠는 심은 거 하나 주고. 메일 아까 보지 않았나요? 안 봤나요? 또 새로운 편지가 왔나요? 많이도 가져가네요. 아니 뭐 딱히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안 데려다 줘도 되는데 데려다 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과잉 친절이네요. 정말 물이 없어. 그, 아니 뭘 이걸 굳이 데려달라 하지 않았는데 얘가 길에서 자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나이도 별로 추워 보이지도 않는구만. 충분히 노숙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텐트 앞 남의 텐트 앞에서 탈진할 것 같다고. 알겠어. 오후 3시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파스닙들을 내일 수확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자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닭장 만들어야 돼요. 저놈의 까마귀 때문에 돈을 반도 못 모았어요. 이제 조금! 조금!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어? 우와! 안녕 채나라. 이 고양이 보여? 오! 고양이.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빨라진 물뿌리기 감사합니다. 아 고양이. 어 파스닉들도 자랐어요. 우후. 네 당연하죠. 이름을 뭘로 할까요? 이름 뭘로 하죠? 이름을 어차피 뭐 오래 키우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요정님으로 할게요. 요정님 이름 요정님. 네 요정PD님 그쵸 흰애상이도 요정PD님 우리 작은 요정님 착하게 잘 지내야 한다. 착하게 잘 지내. 이거 어떻게 없애죠? 놔두죠 뭐. 파스닙을 좁아 다 뜯어먹어야지. 요정님 어디갔 요정님 어디갔 요정님 없네요.
입양하자마자 사라졌어요. 진짜. 아 진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요정님이라고 지었더니 가버렸어요. 그냥 바로 들어오자마자 가버렸네. 아, 여기 있네. 안에 있는 걸 좋아하는군요. 실내에 있는 걸 좋아하네요 요정님은. 확실히 활동성이 거의 없네요. 이럴 거면 왜 데려온 거죠? 뭔가 재미있는 이벤트를 기대했는데 이 게임에서의 어떤 그 반려동물들은 네, 딱히 큰 그런 건 없네요. 이름을 지어서 그런가? 까마귀 한 마리 쫓아낸다! 그럼 다 쫓아내. 아주 왜 어떤 데는 자랐고 어떤 데는 안 자랐지? 이상하네. 어쨌든 다 팔아야겠죠? 다 파. 어차피 가서 팔고 파스립시아 또 사오고 해야겠네요. 니값 후달. 그러니까 요정님 보통 이렇게 데려오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게임 속에서의 고양이들은 좀 쫓아온다든지 어떤 그런 상호작용들이 있지 않나요? 굉장히 자유분방하네요 고양이. 노란 파스닙을 남겨놓으라고 하셨었는데 그럼 남겨놓을게요. 네 남겨놓고 일단 아직 또 너무 일찍 왔네. 너무 일찍 오면 뭐다? 아침 식사를 해야겠죠. 봐 여기는 항상 치즈 콜리플라워? 거의 포장 수준인데요? 음식 포장해둔 수준인데요? 아 금빛 파스닙 5개 남기면 된다고요? 네. 아 그쵸 3개니까 모아두면 되겠군요. 마을 주민과는 거의 소통은 없습니다. 지금 좀 급해서요. 네. 풀 소유 아니에요. 이건 여기도 뒤지고 그다음에 아니 미래를 구축할 필요 없지. 미래를 구축할 필요는 없지. 여긴 없네요. 확실히 식당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쓰레기통을 뒤지실 거면은 저기 여기 식당 쓰레기통이 짱이에요. 이거 여기가 제일 낫습니다. 제일 풍성하네요. 어제는 에너지 바나나가 있더니 오늘은 치즈 콜리플라워가 들어있어요. 개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요. 동네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고 있네요. 여긴 아까 봤죠? 여기 아까 본대고. 네. 이러면 딱 문을 엽니다. 아침에 와서 쓰레기통 한 바퀴 돌고. 뭐야 수요일은 오시면 안 돼요. 수요일 오시면 안 됩니다. 상자에 넣어놓고 아닙니다. 고혈압 방송이라니요. 안 되겠네요. 수요일은 문을 닫는군요. 으흠. 저희 가서 그럼 넣어놓고 파스닙을 원래 팔아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거기서 슈 수선아 이거 다 팔고 돈이 좀 되겠죠? 되겠죠? 일단 얘는 남겨놓고요. 남은 애들을 물을 줘야겠죠? 그래도 물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물 줄 애들 많이 없어요. 상점 씨앗을 미리 좀 많이 사놓을걸. 사재기를 해놓을걸. 아 쓸데없는 데다가 자 하고 빨리 그렇지 아무데나 빨리 알아서 먹겠죠. 땅은 다 통에 있으니까 알아서 먹겠죠? 이거 뭐 떠다 먹여줄 순 없잖아요 식물인데. 알아서 먹고 그렇지 여기도 금별도 팔아요? 그럴까봐요. 네. 다 팔게요 그냥. 이것도 그냥 팔죠. 아까 주워온 건데 다시 팔죠. 네. 아직 에너지가 많네요. 할 게 없는데. 밭을 가꾸죠 뭐. 농사. 폴리플라워 아까 쓰레기통에 주워온 것도 그냥 팔았어요. 배고프면 자면 되죠 뭐. 굳이 그렇게 잘 먹을 필요가. 나 일단 되는 대로 밭을 갈고 에너지가 아까우니까 밭을 갈아놓고. 네, 오 밭을 좀 갈아놓고 파스닙 씨앗 사와서 농사 짓고 빨리 4,000원 만들어서 다 키우고 반려 닭이랑 힐링
해야겠죠? 그렇죠. 최종 목표 닭장인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뭔가 그 동물이 있는 힐링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동물이 있는 그런 힐링의 어떤 느낌을 내는 그런 그 귀농 방송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닭장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무력이 아니라 힐링 방송이니까요. 그죠? 닭장에 토끼 키워주세요. 토끼도 있어요? 토끼도 있어요? 됐네요. 여기 좀 거슬리긴 하지만 한 줄 더 하면 안 거슬리겠죠? 한 줄 더 해야지. 요정님은 어디 있는 걸까요? 집에 있는 걸까요? 얘는 왜 주인이 왔는데 안 내다보는 걸까요? 뭐지? 왜 안 보지? 고양이가? 찾으러 가볼까요? 집에 있나 아직도? 어! 아 여기 있군. 입구를 막고 있는 입구를 막고 있네요. 밀어내. 못 들어가요. 요정님이 입구를 막고 있어요. 아 그래. 정말 나의 앞길을 막고 있네요. 요정님이 진짜 여러분 닉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앞길을 막고 있네요. 요정님이 와우 어디 갔나 했더니 바로 앞에서 힘이 남아도니까 미리 일을 좀 하고요. 힘이 남아도 이 섬유들을 또 언제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예하고 빨리 그죠? 여기도 일단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이것들은 정리 좀 하고 뭐 없을까요? 섬유 밑에도 밑으로도 길이 아마 있을 텐데 거의 안 가서 유정님이 앞길을 막았는데 이제 열어줬어요. 그래도 아까 그리고 소리가 근데 너무 좋아요. 뾱뾱뾱뾱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치워놓으면은 밑에 길도 쓸 수 있으니까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오케이. 남아도는 힘으로 일단은 주변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네. NK라이프님 안녕하세요. 네. 힐링 스트리머 채널이에요. 주로 힐링되는 게임을 하고 있죠. 섬유가 엄청 많아졌네요. 채나라, 고양이 요정님. 네. 에너지도 많이 썼고 돌을 좀 모아볼까요 이제? 에너지바. 에너지바도 만들긴 해야 되는데. 후훗. 돌을 모으고 또 뭘 만들 수 있으려나? 힐링 게임 폴가이즈. 아니잖아요. 힐링 게임 폴가이즈라니요. 도저히 힐링할 수 없는 게임이죠. 그거는 이 정도 돼야 힐링 게임이죠. 무소유와 힐링, 자연인의 삶. 고양이 보고 싶어하는 분들 많으시네요. 아까 길막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 아마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석탄 탈진할 것 같다고 집에 가야겠네요. 내일 되면 가게도 문을 열고 파스닙도 살 수 있겠죠? 고양이는 집에 있겠네요. 이 고양이는 밖으로 안 나오네요 거의. 되게 눈에 안 띄는 곳에 항상 있네요. 여기 있어요. 뭐죠? 거의 서로 안 보고 있어요. 이 고양이랑 여성님이랑 거의 안 보고 있어요. 마요네즈 기계. 와 마요네즈는 계란이 있어야 하는데 계란은 닭에서 나오니까 닭장을 지어야 되겠군요. 기승전 닭장이네요. 그냥 동거묘. 고양이 없어졌어요. 어라? 드디어 가버려. 원래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정님이 없어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나? 아닌가?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 가는 거지? 어디 가는 거지? 어? 아! 아, 알아? 일단 파스님부터 수확하고 찾을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외근 여기가 외근이라고요. 여기가 외근. 성수동 가셨나? 어쨌든 네. 성수동 가셨을 수 있죠. 어, 이거 심어. 뭔지 모르는 씨앗 심고 뽑을게요. 파스님. 아, 이건 또 다른 파스님인가 보죠? 점토는 오늘 안 쓸 테니까 버리고. 점토 오늘 쓸 일이 없겠죠? 아, 돈을. 어, 3,000원! 3,000원 조금만 넣으면 돼. 어, 파스님 팔면 돼. 파스님 팔자. 파스님, 닭장, 제발, 닭장. 어, 요정님 움직인. 와, 요정님 움직이고 있어요. 와, 아니요, 파스님 안 먹어. 요정님이 나라가 일하는 걸 보고 있네요. 저기서. 후. 여기 있어요, 여기. 요정님. 요정님이 나라가 일하는 걸 보고 있군요. 오케이, 굉장히. 어, 왜 그러지? 굉장히 많이 움직이네요. 오늘 운동량이 꽤 되네요. 네. 하고 이것을 어차피 가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게 가서 팔고 씨앗을 사올게요. 요정님 가출하신다. 아닙니다. 저기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요정님. 그리고 아, 오늘 또 너무 일찍 왔네요. 너무 일찍 왔네. 이런 거 돌. 어차피 돌 나중에 또 깨면 되니까 돌 버리고 저희는 어디로 갈까요? 네. 아, 밥을 안 줘서 각자 챙겨 먹어야죠. 나라도 지금 밥을 각자 챙겨 먹는다. 어? 오늘 없어요. 어떡해. 너무. 아니야. 없어요. 여기 가볼까요? 도시락 루트. 아, 도시락 루트. 양성열님 슈퍼 채팅 15,000원 감사합니다. 다라님 간식 드시면서 하세요. 와, 양성열님 15,000원 도네 감사합니다. 네, 와, 간식 감사합니다. 와, 진짜 엄청 근사한 간식을 먹을 수 있을 만한 금액이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15,000원. 와, 15,000원이면은 치킨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럼요. 치킨이 된다는 것은 큰 돈이죠. 씨앗 팔아요. 호객을 하고 계시는군요. 선물로 줄 거 아닌데. 선물 안 줄 건데. 이런 거. 팔고요. 오, 아,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 파스니. 일단은 파스니. 빨리 되는 파스니 위주로 일단은 잔뜩 살게요. 씨앗이 나중에 없어서 부족한 건 싫으니까 잔뜩 사고. 나라 오늘 저녁 뭐 먹어요? 나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뭘 먹으면 좋을까요? 날씨가 추우니까 뭔가 따뜻한 걸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라가 어제는 뭘 먹었더라? 어제 뭐 먹었지? 어제 평범하게 먹은 것 같아요. 어제는 평범하게 그냥 밥 이런 거 먹었고, 오늘은 뭘 먹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동도 괜찮네요. 우동도 괜찮네요. 아, 도끼를 잃어버렸다고요? 찾으면 250골드.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따뜻한 불닭 민트 철판 아이스크림. 와, 세상에. 정말 끔찍한 혼종. 진짜 끔찍한 혼종이네요. 연금술 아니에요? 거의 그쯤 되면 거의 에드워드 오빠 수준 아니에요? 같이 놀자. 에드워드 오빠 그 수준인데. 그러고 우동 근데 진짜 맛있겠네요. 아, 나라 어제 좀 빵을 많이 먹었어요. 빵. 나라가 어제 그 뭐지? 그 되게 맛있는 빵을 찾았거든요. 뭐냐면 감자빵이라는 거를 어제 먹었어요. 처음 먹은 건 아니고 예전에 누가 줘가지고 먹었었는데, 어제 이제 나라 돈 주고 사 먹은 거죠.
근데 감자빵이 진짜 감자같이 생긴 빵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 파리 어쩌고저쩌고 빵집에서 왜 파리의 빵집에서 감자를 팔고 있지? 라고 했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생긴 게 진짜 감자같이 생겼어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빵 얘기. 저 코로케도 좋아하고 빵을 좋아합니다. 물을 대충 주고. 네, 파리의 빵집에 가서 사 먹었습니다. 어제 빵값만 한 몇만 원을 쓴 것 같아요. 와, 부자라니요, 요정님. 나라 방송에 오늘 돈에도 해주셨는데, 오늘. 평일에도 밥 먹는다고요? 말도 안 돼. 먹는데 돈 되게 많이 쓰시면서, 요정님. 요정님 육식주의자잖아요, 육식주의자.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번에 뭐 하면서 맨날 오늘 돈이 와서 배달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거의 부르주아 아니에요? 배달비도 많이 나오고. 오늘 막 나라가 지난번 방송 때 이제 퇴근할 때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눈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정님이랑 같이 가면서 제가 눈 오는 거 막 너무 예쁘다고 막 그랬더니 요정님이 눈 오면 배달 안 된다고 되게 툴툴거리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막 나라가 막 눈 오는데 사진 찍어 드릴까요? 막 이러니까 막 사진 안 찍는다고 눈 오는 거 이제 별로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 오는 게 얼마나 예쁜데 동심을 많이 잃으신 것 같다고 제가 그랬죠. 모함이라니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여기 더 심어야겠다. 유정님은 부르주아십니다. 부르주아시죠. 나라는 뭐 그냥 힘없는 버추얼이고요. 유정님은 부르주아예요. 마크 곤잘레스 좋아하는 부르주아. 정의는 살아있다. 나하고 거짓말한 거 없잖아. 나는 정말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피디님 토닥토닥.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도체 나라라고요? 요정님 이쯤에서 어딨는지. 와, 아까 윈터 이러이사님 도대 감사합니다! 예! 와, 파피피우님 5천원 도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나라님 방송이네요. 네, 자주자주 봐주세요. 도대 감사합니다. 요정님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곡괭이가 나왔네. 아까 보면 물뿌리게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곡괭이로 바뀌었지? 아니 그게 아니죠. 뭘 머리를 쪼아버려 아니에요. 보드라운 흙을 덮어드리려고 했나봐요. 나라의 무의식이 요정님한테 보드라운 흙을 덮어드리고 싶었나봐요. 곡괭이로 당근 물을 주고요. 파스님 농사를 일단 지어먹고 당근. 아닙니다. 이쯤에서 우리 요정님 어디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집에 있으려나? 홈 스위트 홈? 도망갔다고요? 진짜 없는데? 여기 있나? 숨었나? 진짜 요정님이 없어요. 잠깐만. 요정님이 없어요. 저기 물 마시는데 항상 밖에 있을 때 안 가보니까 있는. 여기도 없는데?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뭐예요? 근데 진짜 없는. 진짜 요정님 어디 갔지? 어라? 진짜 없어요. 성수동 가셨대요? 성수동. 편집하러 가셨나? 진짜 없어요, 근데. 보이세요? 혹시 찾으셨어요? 혹시 하모니분들 중에 요정님 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진짜 없죠?
진짜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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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기 샅샅이 지금 다 봤는데? 자유로워요? 어디 간 거야? 진짜 없는데? 진짜 없는데? 어! 요정 is free! He's gone. He's gone. 어,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방종이라고 하시네요, 요정님께서. 아, 오늘 퇴근하신 건가요, 요정님? 요정님 퇴근하셨네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퇴근 시간이라고 가셨네요. 칼 같네요, 요정님. 진짜 없는데. 아니, 진짜 없는데. 무슨 게임이 이래요, 이거? 아, 힐링, 무슨 힐링이 뭐야? 고양이 줬다가 살았다. 오늘은 여기까지란다. 알겠습니다. 키네일산 저기 박지만 나라고 키네일산이 쳐서도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방정할게요. 진짜 없네. 어제 죽을라 그래. 빨리 방정해야겠다.